들어와 주세요. 안녕하세요. 구만 씨 캐리야. 구만 씨 캐리야. 부캐디오 부캐디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겨서 왔습니다. 아, 예,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예. 네. 안녕하세요. T1 구마유씨입니다. 우리 캐리아도. 안녕하세요. T1 캐리아고 네,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따뜻해, 따뜻해. 좋다, 좋다. 팬들분들이 또 늦게까지 함께하고 계시니까 죄송하다, 뭐 이런. 2대0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아쉽다 뭐 이런 얘기도 섞여 있는 거죠? 네네. 네,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일단 궁합 테스트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거 아시죠? 뭐 하나 둘 셋 짜장면 짬뽕 이거. 네네. 이거 우리 4시 한번 해볼까? 4시. 짜장 짬뽕만? 짜장 짬뽕만? 하나 둘 셋 짜장면! 나 짜장! 맞는 거 같은데? 짜장! 그래! 맞네 맞네 맞네. 맞네. 좋아요 좋아요. 이런 식으로 아니 뭐 분위기 좋네 오늘. 이런 식으로 해봐. 이런 식으로. 펜타킬 혹은 POG. 야씨. 하나, 둘, 셋. POG. 어? 펜타? 아니 왜 반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? 어떻게 이렇게 됐대? POG가 더 좋아요 펜타보다? 요즘에는 POG를 좀 받고 싶어서. 아 이거 좋아. 아, 이런 거 좋아. 또 이런 거. 근데 캐리어는 왜 펜타로 갔어요? 그러니까 제외 기준으로 얘기한 건데 서포터 이제 펜타킬 하본 선수가 없기 때문에. 맞아. 아. 기록이죠 기록. 그렇죠. 이건 욕심 낼 만하구나. 네. 이건 제가 중계한 경기 기준으로 생각해봐도. 허드라는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. 맞아요. 현대 서포시였나? 사이온 맥스 선수 사이온이 아닌가? 맞아. 가물가물한데. 맞아. 처음 시작했었을 때 대낭학생 강타 때리고 했었을 때 그런 게 있었던 네, 것 같아요. 그 KT 상대로. 그때 맞아 맞아 맞아. 그랬던 것 같아. 맞아 맞아. 맞아 맞아. 맏형 아니면 막내. 어? 하나 둘 셋. 막내. 형 막내 맏형 완전 아니네. 아니 두 분 만능이었어 지금. 근데 캐리어는 이미 형이잖아 형. 네. 근데 왜 막내가 좋아요? 제가 막내도 해보고 지금 이렇게 좀 이제 중간형? 뭐라 하냐? 중간형인데 아, 캐리어가 지금 중간형이야. 맞아 중간형이야. 꽤 됐어요. 와 네. 저한테 캐리어는 아직 일단 그게 막내 이미지인데. 막내일 때가 이제 솔직히 막내들이 좀 실세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봇들이. 아, 그래?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? 전 잘 못 들어요. 그러니까 막내들이 네. 은근히 실세들이다. 아 그럼 지금 팀의 그 막내가 실세라는 얘기네? 그렇죠.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? 우재. 왜 실세일까? 요즘에는 또 꼰대라는 말이 되게 유행이잖아요. 네. 아, 나 그거 싫어. 그래서 이제 막내가 무적의 단어로 그냥 아. 뭐 하려 그러면 뭐라 꼰대라 하니까. 꼰대. 네. 뭐라 그러면 꼰대. 아, 뭐라면 아, 이 형 꼰대네. 네. 면회라고. 아, 이 형 꼰대네 이런 것 때문에. 아, 아. 그 진짜 가불긴데. 그러니까. 아무것도 안 되죠. 사실 그 팬 여러분들이 캐리어 선수를 뭐 귀엽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제가 볼 때 사실 귀여운 쪽보다는 좀 약간 그 야성적인 게 있거든요. 저는 느꼈을 때. 그러니까 되게 좀 뭐랄까. 구마유 씨가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. 약간 그런 야성적인 느낌이 있어요.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귀엽다는 얘기 들으면서 그냥 고맙다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별로 안 좋아할 때도 있어. 어때요? 그런 얘기 들으면? 사실 이제 제가 데뷔를 19살 때 했잖아요. 그때는 괜찮고 20살 초반까지도 괜찮았는데 이제 지금 21살인데 이제 좀 나이가 조금씩 이런 말이 그렇지 나이가 조금씩 차다 보니까 뭐 그런 말 들으면 뭔가 좋은 말이긴 한데 뭔가 좀 찝찝해요. 뭔가 찝찝해요.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다른 면도 있는데 왜 자꾸 그런 면만 봐주냐. 나도 이제 좀 성장했는데 뭐 이런 느낌인가?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귀엽다는 게 뭔가 어쨌든 어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네. 야성적인 부분. 근데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귀엽다는 얘기를 엄청 들었어요. 왜 웃겨? 아니 나 진짜 아니 뭐 알고 있습니다. 우리 허니 형의 그 대학생 때 사진을 제가 본 적 있어요. 나 장난하게 귀여웠어요. 농담 아니라 네. 캐리어보다 귀여우셨어요? 나 보면 깜짝 놀랄 걸. 비슷비슷했을 걸. 알겠습니다. 이걸 투샷으로 잡는다고? 아니 진짜 나도 약간 아니야? 네. 아니 그냥 무슨 말이냐면 네. 평생 귀엽고 싶었는데 네. 안 되더라고요. 네. 자연스럽게 이건 되더라고. 귀엽게 되더라고. 대현 선수가 이제 나이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고 맞아. 코스 넘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가. 맞아. 네. 기타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오케이. 하겠습니다. 네. POG 관련해서 좀 억울한 게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.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? POG. 아 사실 이제 POG. 제가 지금까지 POG 괴물이었어가지고 좀 많이 받았었는데 맞아.
이게 올해는 그래서 관심이 없었거든요. 관심이 없었는데 뭔가 이제 관객분들이 처음 들어오시고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해봐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퀴즈 한 번은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초반에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네. 질투를 좀 많이 받았죠. 원래 자기 건데 네. 네,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. 알겠습니다. 이거 괜찮을까요? 아 질문들이 힘드네요. 네.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발 그때 어필을 좀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얘기가 있는데. 야 이거는. 이거 괜찮으십니까? 근데 이거는 사실 욕심이 나지. 네. 근데 이거를 티 안 나게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. 네, 좀 곤란하긴 한데. 네. 뭐 민석이도 있으니까. 네. 같이 뭐 당연히 저희가 네. 국대 바텀 가면 좋죠. 그러니까 이거는 네, 끝이에요. 우리가 나가야 된다! 우리 말고 누가 나가냐! 그렇죠! 그런 걸 원했던 겁니다. 예, 멋있어요. 예. 아니, 뭐 이거는... 케리아 선수도 네. 또 뭐 욕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. 저 욕심 있고 사실 제가 잘하고 있으면 이제 어필은 여기 옆에서 해줄 거기 때문에 저는 따로 어필 안 하고 그냥 잘하고 꾸준히 잘하고 있겠습니다. 아니 케리아 선수가 그 말씀이 잘 쓰네. 보조해야죠. 네. 보조해야죠. 보조한테. 보조한다 그래 또. 계속 채택장에 도구유씨 나오는데 도구유씨 되게 잘 쓰인다고. 지금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. 네. 자 그리고 늘까지 지켜보신 두 분의 그 팬 여러분들께 끝으로 이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까요? 어떤 분부터 할까요? 저부터 할게요. 네네. 오늘 경기도 응원해주시고 론리의 나이까지 챙겨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는 이제 11연승까지 달려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야! 좋아. 기대감이 이제 타오르는구나. 자 이제 캐리아도. 일단 내일이 월요일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경기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이것까지 롤리나이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팬분들이 선수단이 원하는 목표나 저희가 원하는 목표나 이제 우승이나 그런 거니까 똑같다 생각해서 같이 나아갔으면 같이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묵직하다 묵직해. 멋진 각오네요. 네. 그리고 또 10연승을 달리는 중이라 그런지 인터뷰에서 약간 포스가 느껴져요. 완전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진짜 뭐 그때 6년 반 만이라고 그랬나요? 그러니까 2015년도 네, 네, 라운드 연승을 6년 반 만에 네. 또 한 번 하면서 세 번째 아주 금자탑을 쌓았는데 앞으로도 그 연승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수고하신 구방현 씨 그리고 케리아 선수 다시 한번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절로 나가셔야 돼요. 우리가 절로 네. 나가는데 요거 들고 우리 그 팬 여러분들의 셔플과 치킨 드시고 치킨만 챙겨가는 거 봐. 캐리아 비비큐 만세. 네, 비비큐 만세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 고맙습니다.